하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이는 모습인데요. 이유는 불편한 베개 때문입니다. 수면 전문가는 그녀의 잠자리에서 피로의 원인을 찾았는데요. 베개를 갑자기 이제 빼고 베개 없이 이제 주무시는 장면도 있었고요. 또 베개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또 옆으로 이제 눕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. 베개가 없어서 목이 꺾이는 또 그런 수면 자세가 모습이 보였습니다. 불편하기 때문에 자주 뒤척이고 또 잠의 연속성이 계속 이제 깨지게 돼서 이것이 바로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수면 습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날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한 수면 연구소를 찾은 주부. 이곳은 수면 의학 전문가들이 개발한 베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. 저의 이제 올바른 수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려고 왔어요. 수면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에 들어간 주부. 그 다음으로 신체 검사가 이어집니다. 바로 전체 체중의 40%가 다 골반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라고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. 체형에 맞는 베개와 그리고 체형에 맞는 수면 보조용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그녀에게 맞는 베개를 추천하기 위해 경추 높이까지 측정해 보는데요. 상담과 검사를 통해 그녀가 소개받은 베개는 바로 라텍스 베개. 이 베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 머리를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는 탄력감이 좋은 라텍스 소재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. 라텍스를 조각내어 속을 채운 이 베개는 뒤척임에도 경추를 지지해주고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다는데요. 어때요? 나에게 맞는 베개 찾았나요? 안정감이 많이 들고요. 앞으로 누웠을 때랑 그다음에 옆으로 누웠을 때랑 이 베개에 닿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그 부분이 제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. 베개를 바꾸고 난 후 주부의 생활 습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뒤척임에도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베개 사용을 잊지 않고요. 외출을 피하던 이전과 달리 비타민 D 보충을 위해 매일 햇볕을 쬐며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.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성 피로에서 탈출해 보려고요. 파이팅!